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암송하는 사도신경에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영어와 비교하면 이 중간에 He descended into hell, 즉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문구가 한글에는 빠져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진짜 지옥에 가셨느냐 아니면 이것이 상징적인 것이냐 하는 점은 오랫동안 논쟁이 된 부분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문구는 사도신경이 작성된 고대시대부터 존재해 왔었고요. 종교개혁자들도 이 문구에 대해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영어에 이 문구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한글 버전에서 사라진 것은 한국 기독교 초기 단계에 선교사들이 이 부분을 삭제했고요. 지금까지 한글 사도신경에는 이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것은 한국인들의 정서에 납득이 안 된다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종교개혁자들이 예수님이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는 이 고백을 유지한 것은 이것이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깔뱅의 기독교 강요에서도 그렇고요. 깔뱅의 사상을 반영했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는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는 표현에 담긴 의미가 우리가 그곳으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고 우리와 더불어 하늘에 데려가시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문에 나오는 지옥이 진짜 지옥인지 아니면 죽음을 상징하는 것인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명확한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징벌과 운명을 대신 담당하셨고 그 부분까지 직접 가셨다고 표현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을 동의했던 카라바조의 그림 중에서 기둥에 묶인 그리스도라는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이 지금 순환을 받으실 때 기둥에 묶여 계시고요.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 형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결박하고 채찍으로 내려치려고 하지만 이들의 표정을 보시면 예수님을 괴롭히려는 표정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바라보는 곳을 이들도 함께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사도신경에 언급된 것처럼 지옥으로 내려가시는 그곳을 응시하고 계십니다. 사도신경의 이 구문과 카라바조의 이 그림은 우리 마음을 먹먹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 장소는 우리가 가야 하는 곳이고요. 예수님의 운명은 우리의 운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이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시고 말씀으로 바다를 가르셨지만 말씀으로도 안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옥으로 향하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보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인은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형벌을 취소한다면 하나님의 공의라는 속성이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범죄한 아들을 숨긴 경찰관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버지로서의 역할은 감당할지 모르겠지만 법을 집행하는 사람으로서의 자격은 없는 겁니다. 공의라는 속성이 이렇습니다. 공의 하나님이 선택하신 유일한 방법은 죄의 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하나님께서 직접 죽기로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요. 지옥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그 죽음의 고통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그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께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말이죠. 카라바조의 이 그림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을 괴롭히고 죽음으로 몰아넣는 사람은 어쩌면 우리들일 겁니다. 그러나 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했고 그가 내려가시는 곳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알기에 이 사람들의 표정이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던 겁니다. 그곳은
우리가 가야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자존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왜 우리는 자존감을 가져야 될까요? 이것은 긍정적으로 살라고 세뇌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지불된 가치가 바로 하나님 자신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구속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거래에서 사용하는 말인데요.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 그 거래에서 지불한 가치가 하나님 자신의 가치, 외아들의 가치를 지불했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에 대한 그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말입니다. 우리들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갖지 못하는 것은 겸손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는 죄가 되는 겁니다. 현대교회에서 가장 많이 내뱉는 단어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해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의미를 우리가 모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구체적인 의미는 선택입니다. 구체적인 사랑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이 되시기를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지옥에 가시기로 선택하신 겁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외치면서도 왜 공허할까요? 그 사랑 속에 구체적인 선택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에 대한 사랑이 공허하지 않은 이유는 구체적인 선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잣대로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의 사랑이 공허한지 구체적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이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 무거운 책임이 뒤따르는 말인지 우리들은 알게 됩니다. 사랑은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수없이 외치는 교회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밖으로 나가는 이유 역시 선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볼 작품은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입니다. 저는 동물농장을 썼던 조지 오웰을 좋아하지만 찰스 디킨스도 참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조지 오웰은 사회의 부조리를 지적하면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던 작가입니다. 조지 오웰은 그의 에세이에서 찰스 디킨스를 이렇게 비판합니다. 사회의 부조리를 개선할 아무런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가 제시하는 대안은 착한 마음밖에 없다고 비판을 합니다. 마치 크리스마스 캐럴에 나오는 스크루지처럼 말이죠. 조지 오웰의 그 에세이를 읽으면 한편으로는 그의 말을 수긍하면서도 결국은 찰스 디킨스에게 마음이 가는 것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사회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 바뀔 때 가능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회를 개선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회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의 이론대로라면 이 세상은 지상 낙원이 되어야 되고 자본주의는 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바뀌는 것은 시스템이 아니라 빛과 소금이 되기를 선택하는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스크루지는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자신의 돈을 털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선택을 했고 장애인이었던 직원의 어린 아들을 위해서 기꺼이 양아버지가 될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선택들이 모여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저도 믿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은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입니다. 작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최고의 시대이자 최악의 시대였다. 무엇이든 가능해 보였지만 정말로 가능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혼란과 무질서, 빛과 어두움이 공존하는 시대였다. 영국은 턱이 커다란 왕과 얼굴이 못생긴 왕비가 다스리고 있었다. 프랑스를 다스리는 왕 역시 턱이 컸지만 왕비는 매우 아름다웠다. 라는 문구로 시작합니다. 프랑스 대혁명 시기에 런던과 파리 두 도시를 무대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품의 이 앞부분은 마치 우리 시대를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언제나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부분도 이렇습니다. 두 나라의 왕들은 호화로운 궁전 안에서 머무르며 마냥 행복하게 지냈다. 이들은 자기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조금도 관심이 없었다. 단지 왕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무조건 자신들을 사랑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당연히 그럴 거라고 믿었다. 프랑스 역시 영국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프랑스를 다스리는 왕은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필요 이상으로 큰 권력을 교회에게 주었다. 교회는 그 권력을 함부로 휘둘렀고 그 때문에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교회의 막대한 권력은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냉혹하기만 했다. 이것이 프랑스 대혁명이 임박한 영국과 프랑스의 현실이었다고 작가 찰스 디킨스는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다. 민중들은 죽어라 하고 일을 하는데도 보수는 점점 줄어들어 갈수록 형편이 어려워졌다. 이렇게 프랑스 혁명의 그림자는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런던에서 출발한 마차 한 대가 프랑스로 건너가기 위해서 도보 해협에 도착합니다. 파리에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친구 마네트 박사를 구하기 위해서 은행가였던 자비스 씨는 마네트 박사의 딸 루시와 함께 프랑스로 건너갑니다. 딸 루시도 아버지였던 마네트 박사가 살아있는지 몰랐으니까요. 마네트 박사는 18년간 바스티유 감옥에 갇혀 있었고 이 충격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문제를 겪게 되는데 술집 주인이었던 드빠르주 부부가 마네트 박사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8년 동안 감금된 마네트 박사를 무사히 데리고 도버 해협을 건너서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영국으로 돌아오는 배 안에서 찰스 다네라는 청년을 만납니다. 사실 이 찰스 다네라는 이름은 가명이고요. 본명은 샤를 생 에브레몽드인데요. 그는 프랑스의 악명 높은 귀족 에브레몽드 후작의 조카였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가문에서 자행되는 악행을 부끄럽게 여기고 영국인 이름으로 바꿔서 영국으로 망명하던 중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부유했지만 영국에서는 가난했던 찰스 다네는 런던에서 프랑스어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과 프랑스를 오갔기 때문에 그가 프랑스 첩자라는 의혹으로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됩니다. 마네트 박사와 딸 루시는 찰스 다네의 재판의 증인으로 참석하게 됩니다. 결국 보조 변호사였던 시드니 카튼의 도움으로 찰스 다네는 무죄로 풀려납니다. 그렇지만 찰스 다네와 시드니 카튼은 놀라울 정도로 얼굴이 닮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재판을 계기로 찰스 다네와 루시는 결혼했지만 시드니 카트는 루시를 혼자서만 마음 깊이 사랑합니다. 이 시기에 파리에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납니다. 술집을 운영하던 드빠르주 부부는 혁명의 중심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파리 시민들은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고 귀족들과 성직자들을 응징하기 시작합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목이 잘려나가며 파리는 피비린내 나는 도시로 바뀝니다. 찰스 다네의 원래 가문이었던 악명 높은 에브레몽드 가문 역시 시민들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고 그의 하인이었던 가벨 역시 처형의 위기를 맞습니다. 그렇지만 가벨은 자신이 다른 귀족들처럼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증언해 달라고 영국에 있던 찰스 다네에게 부탁을 합니다. 가벨을 모른 척할 수 없었던 찰스는 가족들을 데리고 프랑스로 향합니다. 그러나 귀족들에 대한 원한이 하늘을 찔렀던 탓에 찰스 다네가 망명자였고 악명 높은 에브레몽드 가문이라는 이유로 그를 처형하려고 체포해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아울러 찰스 다네의 가족들까지 처형하려고 도모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찰스 다네와 닮았던 시드니 카튼이 파리에 와서 감옥에 갇힌 찰스 대신 자신이 찰스 다네가 되고요. 찰스의 가족들을 영국으로 보내는 이런 선택을 합니다. 이것이 두 도시 이야기의 가장 극적인 부분입니다. 찰스 다네의 신분이 된 시드니 카트는 처형장에서 그 대신 죽는 이 장면은 찰스 디킨스가 세상에 외쳤던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작품에는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찰스 디킨스의 신념이 잘 드러납니다. 그것은 사회의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드빠르주 부부처럼 피해 복수를 통해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숭고함으로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숭고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숭고한 인생이란 단순히 사랑이 많은 인물이라고 표현한다면 참 모호하고 추상적일 겁니다. 그러나 작품의 인물들은 사랑이라는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선택을 했는지 면밀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부유하고 평탄하게 에브레몽드 가문으로서 프랑스에 살 수도 있었지만 그것을 버리고 양심의 선택을 했던 찰스 다네가 나오죠. 그가 숭고했던 이유는 가정을 일구고 평안하게 살 수도 있었지만 무고한 인물이었던 가베를 위해서 프랑스로 향하는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찰스 다네가 처형되기 직전에 자신의 생명을 바치기로 선택했던 시드니 카튼 역시 숭고한 인생의 전형일 겁니다. 사랑이라는 말이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숭고한 이유는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지옥으로 내려가는 선택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선택이 없는 사랑은 립서비스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쏟아낸다면 그것은 숭고함이 아니라 천박함의 대명사일 뿐입니다. 두도시 이야기 속에 묘사된 천박한 교회는 프랑스 대혁명 이후 아주 극소수만 살아남았다는 것을 역사가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찾아서 일곱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찰스 디킨스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 천국의 열쇠가 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대표하는 시드니 카튼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천국의 열쇠를 찾아서 마지막 시간으로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의 맥베스를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하게도 시드니 카튼의 머릿속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성경 구절이 맴돌았다. 마침내 시드니는 단두대 위로 끌려갔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는 나직이 중얼거렸다. 침착한 태도로 죽음을 맞으러 걸어나가는 그의 모습은 군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그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다면 더욱 고결함을 느꼈을 것이다. 단두대에서 시드니가 외친 유언은 다음과 같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이전에 내가 했던 그 어떤 일보다 훨씬 가치 있는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껏 알아온 그 어떤 안식보다도 훨씬 더 평안한 안식을 얻을 것입니다.